메갈로 만렙 제대로 가는 거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더 게임이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혼종들이 더 추가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저번에 남겨놨던 순금팩부터 출발합니다. 양서 하나만 나옵니다. 오, 바로 나온다, 바로 나온다. 여덟 마리 아닌가? 첫 번째 양서 혼종. 쇼다리 양서 마스토돈이 드디어 최종 진화를 마쳤습니다. 부채가 생기는구나. 와, 기본 체력 4000. 와, 얘도 만렙 안 되겠는데? 와, 사료가 끝이 없다. 커다란 삼각형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머리 크기만 1m? 프레스토도 만렙 가자. 어, 잠깐만. 와, 얘 몇 마리야 대체? 바리오닉스가 벌써 절반이 넘었네. 오! 와, 콜라사우루스도 얼마 안 남았다. 세 번째. 오! 허! 잠깐만. 와, 전부 다 7마리야. 이러다 줄줄이 사탕 만렙 나오겠구만. 틸로사우루스. 와, 틸로마저도 7마리. 어? 어파토? 잠깐만. 와, 어파토도 7마리야. 전부 다 행운의 7이다. 오? 에우디는 이제 끝났지 않나? 첫 번째 VIP 익룡 만렙은 에우디 확정. 와, 틸로! 틸로도 만렙됐어. 끝까지 가보는 거야? 와, 마스토돈 9마리째. 와, 바리오닉스 또 나왔어. 다음 만렙이 탄생해서 오! 60 첫 번째 만렙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금으로 하나가 더 만렙이 될 수 있을지! 가자! 프레스토! 프레스토? 아! 와, 얘 몇 마리야 대체? 하이노가 무려 11마리가 되었습니다. 덕게임 역사상 가장 많은 사료 9800만개. 그동안 배고파했던 바로 틸로사우루스, 바로 만렙으로 올라갑니다. 가자! 드디어 만렙 달성. 몸이 더 뚱뚱해진데다가 발바닥이야? 발가락이 생겼네? 와, 틸로가 모사보다 더 크구나. 사료 넉넉하니까 바로 찍어줄게. 공격력 드디어 2000 돌파. 육식 VIP 타니콜라 드디어 만렙 달성. 피부병 걸린 거 아냐? 반점이 왜 이렇게 많아? 체력은 거의 인도랩토급인데 공격력이 너무 낮네. 벨로시랍토르처럼 무리사냥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에우디 만렙은? 얘 꼬리 원래 이거 맞아? 꼬리가 이상해. 모션이 와이번 같네. 진정한 이형성 치아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생선이 아니야. 왜 이렇게 됐어? 바로 가자. 우리 오타카는 원래 팔이 이렇게 많았었나? 턱에 혹이 3개나 생겼네. 늪지대의 뿌연 물속에서 먹이를 사냥합니다. 두 송곳니로 몸집보다 더 큰 먹잇감을 물어서 제압한다고 하는데요. 네 번째 만렙. 와, 얘도 이제 5000 됐네. VIP는 됐고 다음은 사기혼종인데요. 여기 보면은 메트리아칸토가 또 5%로 나와있는데요. 이제 3장만 뜨면 또 다른 사기혼종이 탄생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가자! 3장! 아! 아니야, 이렇게 실패할 순 없어. 골드단골 한번 노려보자. 오, 바로 앞에 있네. 좋아. 메트리아 한 마리, 나머지도 많이 준비됐어. 제발. 다른 애도 괜찮으니까 제발 사기혼종 오랜만에. 오! 아, 골드단골. 좋아, 좋아. 메트리아칸토야, 가자! 아, 얘 누구야? 아, 너 만렙 다 됐는데 왜 또 나와? 그래도 괜찮아. 새로운 신생대 혼종 만들면 되지. 이제 수중 만렙 3마리니까 얘네 다 써야 되겠다. 틀이 나는 만렙 오타칸. 그리고 오! 딱 맞아, 딱 맞아. 좋아. 와, 돼저씨랑 짠 것도 아닌데 상성이 딱 맞네. 바로 가자. 만렙으로 올킬해야 되겠다. 두 대. 오, 잠깐만. 안 돼. 야, 뭐야, 얘 희귀 듣보하냐? 왜 이렇게 쎄? 타카니로 일단 사뿐하게 두 대. 타카니로 하나 잡았으니까 틸로로 마무리해야 되겠다. 육공 좋았어. 이빨은 그래도 별로 안 크네. 허! 만렙 틸로 등장. 와, 발바닥이 완전히 그냥 지상공룡이네. 곰발바닥으로 쳐버리기. 오, 꼬리다. 오랜만에 필살기 가자. 와, 이 정도면 진짜 모사 삼킬만 하겠다. 와, 몸이 왜 이렇게 두꺼워. 6만 데미지로 사뿐하게. 드디어 인드리코 이벤트로 첫 번째 인드리코 테리움 부하. 왜 이렇게 맨질맨질해? 여기서는 왜 이렇게 개미핥기 같이 생겼지? 파라케라 테리움이랑 같은 뜻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바로 요번에 새로 나온 인드리코 세로스라고 하는 전설의 혼종이 된다고 해서
캐시가 좀 들어가긴 하겠지만 올라가자. 어, 이거 뭐야? 어,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신생대에 이런 사료가 있었나? 메모드랑은 또 다르네. 드디어 인드리코의 최종 진화. 오, 사나워졌어, 사나워졌어. 와, 미니도저 됐네. 뿔없는 맹수에 가까운 뜻이라고 하는데요. 얘가 맹수야? 무게가 20톤이나 나가는 초거대 동물. 간단하게 만렙 찍어 놓고 아직은 약해. 두 번째 재료, 메갈로세로스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요거 SDNA. 요즘 요런 댓글들도 좀 있고 해서 그냥 다 사버려야 되겠어. 메갈로 만렙 제대로 가는 거야. 됐다 됐다, 매크로도 가자. 80, 75, 75, 80. 아쉬웠던 요 녀석이 드디어 올라가는구나. 색깔이 왜 이래? 두 번째 슈퍼온종도 체력 3000 돌파. 이제 주력으로 쓸 수 있겠지? 바로 20 가자. 4000에 1200. 수중 만렙이랑 비슷한가 보네. 무리 대신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제 렉스처럼 혼자 있는 걸 좋아하나 보네. 메갈로세로스마저도 바로 만렙으로 올라갑니다. 오, 흔들려 흔들려, 화면이 흔들려. 뿔이 엄청 커졌네. 드디어. 뭐야 이 끔찍한 녀석은. 아니, 개미알기 같은 얼굴에 메갈로의 뿔이 붙었네. 강력한 또 다른 전설의 온종 바로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새로운 온종. 20톤의 몸집에 뿔까지 붙었어. 요 느낌 약간 토르에서 본 것 같은데? 근데 능력치가 왜 이렇게 됐어? 입술이 물체를 꽉 쥘 수가 있어서 기린처럼 나뭇가지를 잡고 훑을 수 있습니다. 아, 얘는 사기 혼종이었고 얘는 그냥 전설이구나. 바로 20으로 가자. 와, 무늬가 더 진해졌다. 2100에 674. 환해봐 환해봐, 얼마나 사나워졌나 보자. 생각보다 얌전한데? 체력은 절반에 공격력은 3분의 1밖에 안 되네. 새로 나온 애들 다 써야 되겠다. 든든한 타니콜라. 마지막은 인드리코 세로스. 와,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네. 와, 처음부터 10. 아니야, 모노스택으로 레벨 올랐는데 벌써 창피 주면 안 돼. 우리 콜라를 미끼로 써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라야보다 능력치가 더 좋네. 어, 두 대. 좋아. 괜찮아, 괜찮아. 다음에 초식이니까 그냥 깔끔하게 세 번으로 잡아. 좋아. 만렙 콜라 출동. 일반 전설 혼종 가지고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 때려봐. 전부 소모시킨 다음에, 아, 이게 메갈로 쓰기에는 약간 애매한데. 타이트하게 가는 거야. 아, 오케이. 잠깐만, 스코리아 너 왜 이렇게 약해. 거기다가 올공하는 거 봐봐. 아, 이거 애매하네. 요렇게 가야 되겠다. 세 번 좋았어. 제발 필살기 노리자. 좋았어. 얘 또 네 개야. 좋아. 다 때려보렴. 3개 좋았어. 겁먹었구나. 좋았어. 새로운 인드리코 세로스의 필살기 설계 완료. 외국인도 은근히 보고 싶었나봐. 필살기 가자. 약간 필살기 다르고. 오, 뭐야, 달라 달라. 소리 한번 질렀을 뿐인데? 오, 무서워 무서워. 안되겠다, 새로운 모션이니까 바로 다시 가는거야. 오, 할만해 할만해. 아, 미끼 차이가 너무나. 아, 한 개밖에 안 쓰네. 아, 너무 불리해. 지는 건 아니겠지? 다 써, 다 써. 교체하고, 어, 매트리 바로 나오네. 매트리를 먼저 꺼낸 건 너의 큰 실수일 거야. 인드리코 세로스 등장. 30부터 구경시켜줄게. 30은? 와, 뿔이 커져서 혼종을 한 번에 잡아버렸습니다. 1레벨 얘는 뭐지? 우리 귀여운 녀석. 오, 스밀로돈 조심해야 돼. 요번에는 특별히 60 보여줄게. 깔끔하게 60 가자. 오, 모션이 완전히 바뀌었네. 드디어 루디아가 정신 차렸구만. 20부터 한번 보자. 오, 이럴 줄 알았지? 오, 찍어버리기. 너도 필살기 보고 싶은 거 알고 있어. 한 번 더 보여줄게. 입냄새 발사. 아, 오케이.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쌓인 혼종이 하나가 더 있었어. 어디 갔어? 와, 또 나왔어. 랩토스테가. 아, 근데 얘는 전설 등급이 아니네. 메트리아 포돈. 이제 한 마리만 더 있으면 되고, 에를리 포도 한 마리만 더. DNA 조금만 더 모아주면은 유돈 두 번째 진화까지. 뜸했던 덕게임. 다음에는 조금 더 빠르게 새롭게 돌아오겠습니다.